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나만의 개성 연출, 예, 정말 화분이 내 마음에 쏙 드는 맞춤 화분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좋아요. 자, 우리 집에서 대표적으로 뭐 뽐나게, 뽀스나게 내세울 수 있는 다육이가 있다. 그런 분들 집중하십시오. 다남도 내가 가장 뽀스나게 멋지고 아끼는 다육이를 어디다 내가 맞춤 개성연출이라고 하는 제가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아유 참 진짜 뽀스나죠? 이렇게 손잡이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돌돌이 돌려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이렇게 360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괜찮았죠? 사이즈는 제가 왜 20이라고 했고 가로하고 23이라고 했냐면 여기까지는 20이에요. 여기까지가 23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화분은 아닌데 공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즈를 썼답니다. 자, 개성 연출 13번. 높이는 15, 높이는 15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우리가 가수들 요즘에 박창근이 어디 나와서 노래 불러요? 어메, 조금 위에 올라가니까 키가 커 보이고 좋잖아요. 그래서 나도 키가 커 보이라고. 아유, 진짜 재미나게 놀고 있다. 자, 개성 연출 13번입니다. 자, 오늘은 사이즈 큰 아이부터 쪼꼬미까지 갑니다. 이왕 구이고요 할 거 맨 앞에 있고 쪼꼬미 가니까 뒤에 진짜 멋진 아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갑니다. 자, 개성 연출 13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짠. 아, 흙 좋다. 흙 좋아. 자, 이런 쉐입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그 토업은 네, 제가 이 사이 이런 쉐입을 대단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짠짠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겼던 짠짠짠짠짠짠짠짠 아우 500원보다 훨씬 큽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산발은 그 다음에 이렇게 코사리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멋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짠, 아유 좋아라. 자,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 20이라고 써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한 뼘 20이에요. 그리고 23이 왜 써있냐면 요 부분까지. 요 부분까지 하니까 한 뼘으로 안 되더라. 자, 가격은 55,000원. 그리고 이런 거죠. 우리 집에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여태까지 내가 몇 년 키웠던 건 혹은 요 근간에 어마무시하게 괜찮은 마음에 쏙 드는 중품 이상의 아이를 구매하셨다면 이렇게 포스 나는 데다 한 번만 심어보길 바랍니다. 아이고 이뻐라. 흙 고집이라고 하는 공방에서 만들었습니다. 흙 고집. 제가 최고집은 들어봤어도 누가 최고집이에요? 지금 영상 찍는 다남다육. 아유, 그래도 최진사댁 셋째 딸이라고 참나. 자, 최가에다 셋째 딸에다가 그리고 맞아요, 뭐 범띠예요. 자, 아유 얼마나 새겄어. 자, 개성연출 13번 되셨죠? 그 다음에 55,000원 되셨죠? 자, 구경도 이만하면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개성연출 12번 갑니다. 아우, 나 진짜 말이야 금인데 돈 좀 가지요? 아무리 금값이 요새 헐타해도 나는 몸값이 있소이다 하는 아이. 짠짠짠짠짠. 금 봤죠? 자, 오늘은 화분 구경하는 날. 자, 화분 개성연출 12번. 23 곱하기 13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이렇게. 예, 여기 이렇게. 그쵸? 세숫대, 아니, 가마솥? 아유, 예.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전. 나 진짜 이뻐요. 나 색감이요? 아, 나 이거 진짜 좋아해요. 자, 색감, 그 다음에 쉐입, 디자인, 크기 더 마음에 듭니다. 지금은 마리아 금이 조금 작아 보이긴 하나, 포트가 클 때 어때요? 금이 쑥, 숨풍숨풍 금. 아유, 자, 가격이 얼마? 오, 야는 개성연출 12번 45,000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개성연출 13번 12번은 한 가마에 6개씩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벌써 다남다육이 한 개씩 찜해서 지가 심었어요. 수량이 마치 이런 거죠. 정말 특이하고 정말 나 혼자만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느낌으로 하실 분만 주문하셔요. 어휴, 진짜 이쁘다.
그죠? 전 흑고집이라고 자 붙여 있습니다. 그건 공방 이름이에요. 공방 이름. 아유 끝내줍니다. 자 개성연출 12번 보셨죠? 자 12번은 빈 화분으로 어머 틀리네. 어머 그래요? 영상하고 보니까 틀리네. 똑같은 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코사지처럼 되어 있고 아유 이렇게 땡땡땡땡 되어 있고 짠짠짠짠짠짠짠짠 끝내주죠? 자 이렇게 아유 구독자님들 비싸다고요? 에이 그림 거기다 그려봐요. 얼마예요? 15만원에서 20만원이 넘잖아요. 자 괜찮았어요? 끝내줍니다. 저는 슈가젤리 15만원짜리와 그 다음에 그 원종록을 15만원짜리를 안 쳐봤습니다. 아직 식재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식재하면 화분이 중고 화분이기 때문에. 네. 자 개성연출 12번 보셨죠? 자 그러면 나는 똑같으나 아무것도 이런 거 좀 제발 안 붙었으면 좋겠구만. 오게 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아무것도 붙지 않은 아이. 자 나만의 개성연출 11번 24. 어머 제일 크네. 어휴 좋아. 제일 크고 11. 높이는 조금 낮네. 보세요. 누구만큼 낮아도 사이즈가 작아요. 1cm. 아까는 13이었구나. 13이었어요. 자, 24 곱하기 11은 35,000원. 어미, 두 개 7만원. 괜찮네. 어우, 좋아. 어우, 좋아. 끝내줘. 어우, 배수구멍. 자, 끝내주죠. 자, 흙 고집이라고. 어디 붙었어? 잠시만요. 어머 세상에 또 안 붙여놨냐. 참 내가 흑고집이라고 하는 데서 내가 맞췄어요. 내가 얼마나 나만 갖고 있는 거 다육이도 나만 키우는 거. 자 제가 이렇게 마리아금을 심어봤습니다. 자 평범한 다육이는 저리 가라 하는 아이가 있는 아이들. 자 개성연출 11번 개성연출 12번 그리고 개성연출 13번 구매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빨리 가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쪼꼬미로 갈 거예요. 자, 쪼꼬미 시리즈. 레인보우. 봤어요? 종이컵이 또 어디 갔대? 종이컵보다 훨씬 큰. 예, 종이컵보다 훨씬 큰 아이. 예, 맞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1이에요. 그리고 높이는 10cm입니다. 굽다리. 배수구멍 확실합니다. 하나는 6,000원이요. 여섯 개면 36,000원. 짝대기 있습니다. 여섯 개 3만원. 괜찮죠? 아유, 그럼, 쫀쫀쫀쫀쫀쫀쫀. 괜찮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러 어제 대구에서 남자 구독자님이 제네시스를 타고 왔습니다. 아유, 자. 나도 이런 팬이 많다. 쫀쫀쫀쫀쫀. 아유, 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쪼꼬미 셋. 아, 얘는, 잠깐만요. 공방분 10번. 9 곱하기 9. 이게 딱 종이컵 사이즈예요. 9 곱하기 9는. 예, 하나는 4,000원, 47에 28, 28,000원이나. 맞아요. 7개가 25,000원. 대박이다. 그죠? 7개가 25,000원. 자, 대박 갔어요. 그 다음에 나는 쪼꼬미. 다육이가 빈화분이 많아요. 다육이 사면 되지. 자, 다육이는 7종류. 품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TM, 아카디아, 파인노즈, 러브레터, 크림티, 엣지라인, 환엽폴덴시스. 자, 쪼꼬미 세트는 이렇게. 42,000원짜리가 35,000원. 할인하니까 춤추게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레인보우를 제가 이름 지었죠. 레인보우라고. 자, 레인보우 시리즈 갑니다. 자, 여기 짠짠짠짠짠짠짠. 자, 레인보우 2번. 자, 넓이는 13.5 곱하기 높이가 10. 짠짠짠짠짠짠짠. 자, 높이가 10이면 아까 걔하고 키가 같네. 그죠? 하나는 13,000원이요. 다섯 개 하시면 65,000원이나. 어떻게요? 깎아. 깎아요. 65,000원이나 다섯 개 하시면 6만원 드립니다. 자, 자, 얘하고 키가 같다고 보여주려고. 자, 이렇게 키가 같으면 좋아요. 그쵸? 넓이는 크기는 다르지만 자, 얘는 레인보우 1번. 1번
6개 36,000원 짝대기하고 예 3만원 야는 65,000원 짝대기가 없네 그래요 그죠? 계산하면 알지 355 65,000원이잖아요 예, 자 레인보우 2번 자 레인보우 2번 시문아이 토스카렐리 2만원 판매분입니다 음의 손톱바 끝내줍니다 자 매비나금 2만원입니다 신디 만원입니다 어우 자 무지개 여신 만원입니다 밥그린 네 맞습니다 만원입니다 다육이 필요하시면 다육이도 구매하시고 나는 화분만 필요하다 화분만 구매하시고 레인보우 2번 한 개는 13,000원 다섯 개 하시면 65,000원 짝대기 6만원 어머 짝대기 왜 안 했대 그죠? 자 멀로 샤넬 아 멋있네 역시 샤넬 백가방이 멋있어 자 멀로 샤넬 12,000원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이건 레인보우 몇 번이었어요? 2번이었습니다. 어, 저거 있구만, 그럼. 자, 레인보우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인보우 3번. 아, 맞다. 조금 커졌죠? 에이, 커졌잖아요. 사이즈 이렇게 비교합니다. 자, 13.5와 15.5. 사이즈 달라졌죠? 아, 맞다. 이봐. 멋있잖아요. 자, 레인보우 3번. 한 개는 2만원, 다섯 개 하시면 10만원. 자 다섯 개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깔망도 갑니다 예 쑥쑥이 갑니다 예 쑥쑥이가 자 어머 이 파드마요 파드마 50% 하잖아요 15,000원짜리 8,000원 합니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물 먹여 가지고 지금 물 빼고 있는 중에 자 파드마 15,000원짜리가 8,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얘요 아유 자 카시오 적금 3만원입니다 카시오 적금 3만원 이 아이는 트럼소라고 하는 아이이고 이 아이는 화이트 샴페인입니다 자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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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 우리 새끼들도 심어 봐야지 아직도 풀분해 있잖아요 자 우리 새끼들도 품어 봤습니다 자 레인보우 3번이었고 한 개 2만원 다섯 개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깔망과 쑥쑥이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는 같이 가겠어요 4번과 5번 자 크기가 틀리잖아요. 아이고, 눈꽃만큼 차이가 5,000원이나 나네. 그래, 그랬어.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17 곱하기 높이는 14잖아요. 그러면 하나 25,000원. 짠짠짠짠짠짠짠짠. 어우, 배수구멍. 아유, 어제 그분이 또, 아유, 따라하시겠다. 따라하고 궁뎅이가 실룩실룩 한다는데, 남자분인데. 아유, 나무로 대구에서 오셨다고. 자, 레인보우 4번. 한 개 25,000원. 짠. 17cm. 그리고 쉐입이 모양이 약간 이런, 요런 모양이 있어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이런 모양. 이런 모양.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양이 다른 게 뭐냐면, 요런 모양이 있어요. 요런 모양. 요런 쉐입. 예. 같이 두 개, 세 개 시키면 맞춰드리나, 하나 시킬 때는, 예, 어느 게 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레인보우 5번, 짠짠짠짠짠짠, 20이네. 한 뼘이죠? 오, 20짜리 한 뼘이죠? 아우, 3만원, 짠짠짠짠짠짠짠. 와, 음에, 배수구멍 진짜 확실하구만. 굽다리, 레인보우, 짠. 이렇게 해서, 자, 나만의 개성 연출 화분 시리즈였습니다. 네, 구독자님들 러블리 로즈입니다. 다남다육이 입꼬지로 키워내서 출하되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들을 제가 소개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시면 될 듯 싶어요. 특별히 얘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군생짜리를 일두의 가격이 얼마로 세워져 갑니다. 그러나 외두라고 말씀을 하시면 두당 3,000원이에요. 왜냐면 이 외두는 선별을 해서 로제트 하나가 단독으로 크기 때문에 사이즈가 이렇게 보시면 비교되시나요? 비교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10두 하셨을 때는 군생으로 10두를 헤아려서 보내드리고 외두 10두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3,000원짜리 10개니까 3만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택배를 보내드리는데 자 그러면 러블리 로즈는 제가 늘 그 러블리 로즈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형상이 나와야만이 러블리 로즈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외국 친구가 선별을 해서 출하를 해도 제가 두세 달 이상은 저희 하우스에서 조금 더 기다립니다. 지금 현재 포트는 5.5cm 포트인데 구독자님이 위에서 봤었을 때
꽉 차고 넘칠까 말까 합니다. 이 아이는 외두 하나 달라 두개 달라 하시면 3,000원으로 계산이 되고, 그냥 1두 2두 3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군생을 헤아려서 주는데 군생은 2,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구독자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진 손편지. 자, 한번 구독자님의 강원도 평창에 있는 구독자님, 지난번에 30두를 구매해서 이렇게 멋진 포스가 되었다. 그러나 외도짜리를 10두씩 갖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자, 세어 보세요. 외두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30두여도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 봐요. 그러니까 로제트 하나짜리는 자, 크기 비교하셔요. 크기 비교하셔요. 자, 10두. 10두를 수제분 7번에 식재해서 배송합니다. 나는 그냥 30두다. 그러면 2,000원씩 6만 원. 어머,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수제분 8번은 19 곱하기 13.5. 하나는 2만 원입니다. 수제분 7번은 17 곱하기 13. 한 개는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식재할 수 있고, 나는 러블리 로즈 2,000원짜리를 식재하시면 이렇게 포트가 작아졌죠? 수제분 6번으로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식재해서 택배 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화분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로망이다. 러블리 로즈를 고급지게, 고급이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특별하게 갖고 싶다. 이러면 수제분 11번에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직사각형이 살짝 있고 약간 깊이가 있고, 이렇게 배수 확실하고, 자, 이렇게 나는 수제분 서인경분 11번에 식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서인경분 이렇게 꽃다발처럼 생긴 화분에 식재하고 싶다 그러면 서인경분 12번에 식재하는데 가격은 동일하게 33,000원입니다. 가격을 떠나서 나는 약간 특별하게 갖고 싶다 할 때는 서인경분이 하시고, 아까 사진 보셨죠? 우리 강원도 평창의 구독자님이 러블리 로즈를 구매해서 이렇게까지 키워보기 처음이다. 지난번 처음 영상 때 아마 구매하셔서 제가 식재해서 보내드린 기억이 납니다. 아유, 멋지게 베란다를 꾸며놓은 구독자님. 자, 오늘은 제가 이 아이 둘을 구독자님 강원도 평창으로 자, 배송 갑니다. 한결 크잖아요. 자, 세 개를 비교하시면 로제트 크기가 다릅니다. 외도짜리는 3,000원이요. 군생은 하나에 2,000원입니다. 러블리 로즈였어요. 네, 장안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 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흑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예,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흑은 1kg에 5,000원. 예,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흑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흑이에요. 왜냐면 창흑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흑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흑입니다. 창흑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흑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kg요 2,7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이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예,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예,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